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허리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 허리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근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 만나게 되어서 허리 때문에 기도를 오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당장 그 누님을 물리치료사에게로 데려가더래요. 네. 그 물리치료사가 보고는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허리병은 운동이 약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운동을 시켜주더래요. 그 중심을 그 허리 부위와 또이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시켜주는데 그 운동을 따라 하면서 정말 허리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또 다리가 막 저리던 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허리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는 아무렇게 응답을 안 하시다가 동생 목사를 통하여 운동을 시키심으로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굉장히 기쁨으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과 짧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권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금요성경집회 때 여러분들과 정말 꼭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권사님이 허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운동을 하지 않고도 고치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만 하시면 꼭 운동을 하지 않아도 고칠 수는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운동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병을 이렇게 고치시는 하나님. 이 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도 하나님의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답답해 하기는 합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것은 꼭 잘하는 것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거가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생각이 그렇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셨다면 그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부자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에 머릿속에 굳어 있는 분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부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늘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구원 받았을 것 같아. 왜? 모든 일이 다잘 돼요. 성공하지요. 돈도 많지요. 건강하지요. 자녀들도 잘 되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그럼 당연히 구원 받지 뭐.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부자가 천국에 갈수 없다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한글로만 읽을 때는 의미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근데 영어로 읽으면 아,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알아들으셨죠? 네. 그러면 뭐하고 비교가 되느냐? All things are possible for God 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ll things are possible for God 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 한글로 읽으면 그렇게 읽어집니다.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우리 혼자서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래서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시는 경우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 내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그렇구나. 자기의 믿음이 없음을 탄식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이렇게 시험에 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게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자신의 문제고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미숙한 것, 하나님과 하루를 사는 것, 교회에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리고 그것을 일기로 꾸준히 써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는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저녁에 잘 때까지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훈련도 안 돼 있고 또 진짜 믿음의 눈도 뜨이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전혀 별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금요 성령집회 때 기도하러 오셨습니다만 한 주간 내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혼자서 몸부림치면서 지내다가 금요일 날 와서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소리질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는 또 다시 또 자기 혼자 노력으로 애쓰고 고민하고 염려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패턴을 이제는 바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여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이 놀랍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가 부족하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그런 건가, 기도를 해도 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안 됐구나. 마치 허리가 너무 약해서 그래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그 권사님이 그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고쳐달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그 허리 통증에서 고칠 수가 없으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허리 근육 운동을 시작하면서 허리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 근육이 이제 뼈를 잡아주게 되고 자세를 잡아주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통증의 그 원인들이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지를 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는지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답답해 하시는 것은 주님과 매일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교회에 오든지 또는 길을 가든지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역도 선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도 국가대표 선수가 역도 덤벨을 이렇게 들어 올리죠. 우리가 가서 들어보면 꼼짝도 안 해요. 근데 그 역도 선수는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나 다 참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역도 선수는 들어 올리는 것을 왜 우리는 못 듭니까?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것은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힘들어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색해하고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경험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금요 성령집회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하는 믿음의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씩 이제 믿음의 간증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우리 금요 성령집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 오늘까지 믿음의 실험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을 하시기로 하셨다면 그러면 간증을 다음 주에 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간증자가 있으시면 꾸준히 성령집회 때 믿음으로 살았던 간증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계속 가야 될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도전해 보세요. 미숙한 거, 잘 안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어색하고 살아보지 않았던 삶의 스타일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걸. 우리는 늘 계산하고 살았고 또 눈으로 보여야 내가 믿었고, 근데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만 나가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일이거든요. 어떤 때는 두려움이 오잖아요. 이건 시작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믿음의 실험을 시작해 봐야 되고, 그래서 영성 일기가 좋은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믿음의 실험을 기록할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의 걸음을 디디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깜짝 놀랄 만한 증거가 됩니다. 그 영성 일기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오늘 이 믿음의 실험의 마지막 시간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금요일마다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은 믿음의 실험에 대해서,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다 할까 보니까 또 믿음의 실험을 해보게도 되고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게도 되고, 아, 이런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기도 했는데, 이제 금요일마다 믿음의 훈련, 믿음의 실험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믿음의 실험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의 실험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굳이 저와 같이 이렇게 금요 성령집회 때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믿음의 실험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도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믿음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도전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어떤 외국을 나가면 그러면 방향 감각도 다 없지요.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죠. 그때 느낌을 가지고 길을 못 찾습니다. 느낌은 이 길인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가보면 그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느낌은 진짜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외국에 나가서 낯선 길을 가는 것보다 더 난감한 인생길을 말이에요. 한 번도 안 가본 하루를 오늘 살았잖아요. 내일은 또 한 번도 안 살아본 하루를 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전부 느낌으로 판단해요. 오늘은 괜히 기분이 좋아요. 이런 걸 믿는다 말입니다. 오늘은 뭔가 불안해. 이런 걸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거래를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항상 기분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같아. 믿을만한 것 같아. 꼭 사기꾼이 그렇다니까요. 사기꾼이 항상 인상이 좋아요. 매너도 좋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홀딱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려운 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왜 내가 그걸 못 봤을까? 아,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아, 이 사람이 문제가 많다는 사인이 있었는데 전혀 그건 안 보이고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인생을 산다니까요. 근데 낯선 길을 가도 내가 가야 될 곳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지도인 거죠, 지도. 지도를 보고 그리고 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이쪽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아, 이 길이구나 하는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훈련을 하려고 할 때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훈련은 오히려 여러분을 어렵게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오늘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해. 저 사람은 믿을만한 것 같아.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훈련을 하고 믿음의 실험을 한다고 하면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철저하게 말씀대로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철저하게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사람의 의견을 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왔더니 아내는 아내대로 또 너무 가정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만 싸움이 생겼어요. 부부 싸움이 됐습니다. 아주 부부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막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집사님이 그냥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나는 안 죽었네. 네. 확실하죠? 안 죽었죠? 네, 안 죽은 거예요. 네. 집에 와서 아내랑 싸웠죠? 애들한테 딴 때는 안 그러던 뭐 신경질을 내고 화를 버럭 냈죠? 아, 교회 집사님이면서 이게 뭐 꼴이 뭡니까 도대체? 교회에서 제자훈련 끝날 때는 나는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로는 안 죽었잖아요. 자, 이때가 바로 이제 느낌에 의존해서 문제를 판단하느냐 말씀에 의존해서 문제를 판단하느냐 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대부분은 아유, 난 안 죽었네. 제자훈련 해도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아유, 난 안 죽었네. 그럼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지금 판단한 겁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느낌에 의존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믿고 고백해 나가야 되는 사람인가요? 말씀인 겁니다. 네. 여러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 거라고 했죠. 성령님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짜증도 내고 부부싸움도 하고 아이들에게 화도 벌컥 냈습니다. 근데 내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면 여전히 나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처리된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겁니까? 제자훈련할 때는 죽었었는데 그 사이에 부활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육신에 나도 모르게 순간에 끌려간 거지만 내 영은 이미 죽은 거죠. 그리고 다시 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여,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님이 이 집사님을 통하여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이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막 뭐 아내 속을 뒤집어 놓고 애들한테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던 이 사람이 아이들 방에 가서 아빠를 용서해 줘. 아내에게 너무 미안함.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한 것 같다. 주님이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가세요.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거지 여러분 자신이나 또는 어떤 느낌에 의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의한 믿음을 붙잡고 나가려고 하면 마귀는 우리를 위선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죽었다고? 너가 말씀을 믿으니까 죽었다고? 아니 아까 성질내던 그런 건 너 아니냐?
마귀는 우리를 잠수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붙잡을 말씀이 없다면 마귀에게 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라는 책에서 그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성육신이라.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두 번째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도들의 이 연합의 모임인 이 교회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건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여있는 성도들의 연합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연합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주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작은 단위가 속회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반드시 속회에 소속되게 해드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을 통하여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세 가지 방법,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사람이 되신 것, 성육신, 두 번째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들이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매주일 저를 찾아오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항상 찾아와서는 자기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자기 안에 예수님이 정말 오셨으면 좋겠는데 자기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매주일마다 오는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계시잖아. 그랬더니 그 청년이 뻥이죠. 이래. 진짜 요즘 청년들의 용어는 참 네, 알아듣기 어렵더라고요. 네. 뻥이죠. 네. 그냥 내 듣기 좋으라고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지. 나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단정할 수 있어요. 너 지금 너와 함께 계시잖아. 이런 말씀을. 아마 이런 식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께 의논 드리고 목사님께 기도받았으면 좋겠고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하도 이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막 매달리니까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그 청년들께 막아야 할 정도였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이 갈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니? 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갈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니? 너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그렇게 특별한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겠니? 주님이 아니시면 이런 갈망은 없는 거란다. 그 청년이 울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눈을 열어줘요. 성경을 읽어보면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잘 깨닫지 못했던 것, 눈이 뜨이지 않았던 것, 엄청난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세요. 일본에 미츠 하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소아마비 장애인 어릴 때부터 그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가 너는 쓸모없는 자식이야. 장애가 있다고 그래서 폭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츠 하시라고 하는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나는 쓸모없는 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란 거예요. 실제로 육신도 그렇고. 그런데 이 미츠 하시가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미쯔아 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넌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가 똑같은 한 사람에게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쓸모없는 아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소중한 사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미쯔아 씨가 어떤 메시지를 붙잡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나는 소중한 아이다. 그리고 이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역에 하나님 놀라웠게 했었어요. 수많은 장애인들이 또 그 가정이 이 미쯔아 씨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같이 계세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그저 막연하게만 바라볼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계속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분이 예수님인지 귀신인지 제자들이 다 비명을 지르고 귀신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아주 과감히 도전했습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이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냥 뛰어내린 게 아닙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린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이 먼저 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베르도도 물 위를 걷게 하신 주여 저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뛰어내리면 다 죽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신 게 아닌데 그냥 자기가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말씀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걸은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고 그리고 배 위에 올라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늘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도 오라고 그래서 내려서 물 위를 같이 걸었어요. 잠깐 빠지는 순간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손을 잡아 그 물 위에서 건져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배에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 절을 하면서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보기 시작하면 예배가 확 달라집니다. 주님은 너무나 살아계신 분이세요. 지금 나와 같이 계신 분이세요. 절대로 성경 속에 계신 분만 아닙니다. 지금 나와 같이 계신 분이에요. 이 나와 같이 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는 눈이 뜨이면, 체험하는 눈이 뜨이면 예배가 확 달라져버려요.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는 게 지겹고 말씀 듣는 게 지겨우신 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에 의해 순종했던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한 배 안에 갇혀 있기만 하려고 했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이렇게 만나는 눈이 안 뜨이는 거죠. 지금 우리 가운데도 성경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두렵기도 하고 어색하고 익숙지 않은 겁니다. 처음부터 뭐 역도 선수 비유를 했습니다만 국가대표 역도 선수가 드는 덤벨을 들 수는 없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아령 정도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운동을 시작해야 막 근육이 생기게 되고 근육이 생겨야 무거운 덤벨들 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훈련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믿음 말씀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록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참 잊을 수가 없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남편 권사님이 아주 직장 생활을 참 잘하셨던 분인데 IMF가 될 때 구조조정의 이제 그 뭐 열풍이죠. 그래서 회사에 다니시던 많은 분들이 다 그때 실직을 했잖아요. 이분도 그때 실직을 하셨어요. 이 부인 권사님이 하루아침에 이제 정말 난감한 처지가 된 겁니다. 전도를 참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이 아이들 둘을 대학생인데 하나는 이제 2학년이고 하나는 이제 대학 들어갑니다. 딸이고 아들이에요. 이 둘 다를 공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에서 이제는 실직을 했으니.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딸에게 미안하지만 1년만 휴학을 좀 하라. 이제 아들이 대학 들어가는데 일단 대학부터 들어가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딸도 참 착한 딸이에요.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딸은 휴학을 시키기로 하고 이제 아들 대학 들어가면 겨우 이제 돈을 모아둔 등록비를 가지고 이제 아들 대학을 입학시키기로 그렇게 하고 생활은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살기로 뭐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권사님이 교회에 전도 날이 되어서 교회 오던 길이에요. 그날 조금 일찍 나와서 은행 가서 이제 등록금을 할 돈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교회 와서 전도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날 찾아야 될 돈이 있어서 은행 가서 돈을 찾아온 날입니다. 근데 교회 들어오는데 가방을 보니까 핸드백이 쫙 찢어져 있어요. 버스를 타고 오는 중에 소매치기를 당한 겁니다. 뭐 가방이 너덜너덜하게 속이 다 없어졌어요.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오늘 전도하는 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전도 간사님은 권사님이 오셨다고 반가워서 맞이하지만 권사님 얼굴이 그냥 너무나 사색이 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전도부 간사님은 전도를 나가시자고 그러는데 가방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런 일을 내가 당했는데 도무지 전도를 나갈 수가 없겠다고.
미안하다고. 전도부 간사님은 이 권사님 데리고 전도를 가야 될 형편이라 전도부 간사님 나름대로도 또 난감해요. 권사님의 사정을 보고 나니까 전도 가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지금 정말 오늘 전도를 해줘야 될 약속하고 오늘 가기로 했던 집이 어렵게 약속을 했는데 이걸 안 갈 수도 없고. 이 권사님이 그냥 집으로 가려고 교회를 나오다가 이 간사님이 정말 망연자실 서 있는 모습이 도무지 발걸음을 집으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다시 돌아와서 전도를 갔었어요. 그날 두 가정이 예수를 믿고 결신을 하고 교회를 나오기로 하고 정말 놀라운 결신이 그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이렇게 마치고 권사님은 집으로 가서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때부터 막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참았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일이 겹쳐버렸어요. 지금 아들 대학 입시 치르고 대학 들어갈 합격자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아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들도 지금 등록비를 마련해 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어디 가서 돈을 빌릴 수도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 전도부 간사님이 저에게 그 사실을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 권사님이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아, 저도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전도하는 일, 그렇게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늘 앞장서서 교회 전도팀을 이렇게 개척해 내다시피 한 권사님에게 이런 일이 당하다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화를 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로서 권사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위로가 될까요? 그러니까 전화는 해야 되겠는데 전화기를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데 전화는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드릴 말씀이 없어도 전화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벨을 눌러서 통화가 됐습니다. 아, 권사님이 목소리가 생각보다 밝아요. 아, 우선 일단은 좀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고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이 괜찮아요. 마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집에 와서 입을 뒤집어 쓰고 딴 옆집에 우는 소리 나갈까 봐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대. 저 예수 잘 믿는 저 집이 무슨 일이서 저렇게 우나 이럴까 봐 정말 울어도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 그런데 한참 울다가 마음에 생각이 나더래. 예수님 나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 지금 이 돈 소매치기 당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울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그냥 탁 드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울어야 되나. 그래서 눈물을 닦고 이불을 걷고 그리고는 세수를 하고 그리고 마음에 이런 상황에 뭐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그때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몇 번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많이 마음이 좋아진 상태에서 통화가 된 바람에 아 저는 권사님 제가 전화로라도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전화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든지 권사님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형편 특히 둘째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학비가 마련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교회에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 전화가 왔어요. 무슨 뭐 급한 일이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전화를 할 이유가 없는 시간에 전화가 왔길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 가정에 하신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큰딸이 휴학을 하려고 이제 교무처에 가서 그리고 학생처에 들러서 이제 휴학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그 사무실에서, 학교 사무실에서 왜 휴학하려고 그러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정을 이야기했대요. 등록할 형편이 못 돼서 제가 휴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너 지난 학기에 제일 성적이 좋아. 그래서 1년 장학금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휴학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1년 장학금이 나왔다는데. 그래서 휴학하러 갔다가 등록하고 왔다는 거예요. 장학금이 나왔다 그러니까. 둘째가 의대에 지원을 했는데 서울에 넣고 부산에 넣고 둘 데 넣었는데 부산에 있는 의대에서 수석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총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학교에 오면 우리가 6년 등록금 다 유학까지 우리가 다 보장을 할 테니까 우리 학교에 등록을 해라. 그래서 등록을 한 거예요. 항상 모든 스토리가 다 이렇게만 가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그때 제가 그 일에 인하여 특별하게 마음에 감사했던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일에 믿음으로 앞장서 주셨던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통하여 위로하셨다. 다들 아유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아유 저건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던 것에 순종에 순종을 갔던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 정말 이렇게 위로를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은 경험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배 안에서 지켜보고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려고 할 때 꼭 기억할 것은 성경을 엄청나게 읽는 일을 같이 하셔야 된다. 말씀 묵상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믿음이 안 생기고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울 때 그때 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까. 저희 장모님께서 한 번은 폐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걱정이 좀 돼요. 폐암 수술을 하고 잘 회복을 못 하시면 어떡하나. 근데 어머님이 굉장히 참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이세요. 당신이 당신 상태를 아시니까. 나이가 연세가 있는데 폐암 수술까지 해서 폐를 거의 반 이상을 잘라냈습니다. 통증이 뭐 굉장히 극심하신 것 같아요. 수술 후에. 그리고 암 이제 수술을 하시고 또 이 암 치료를 하는 입장이니까 음식이 맛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내가 음식을 잘 먹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마음에 딱 생각이 드시니까 얼마나 식사를 철저하게 하시는지 차려준 거 다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맛있을 리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철저하게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하라 그러면 운동하고 이렇게 지내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조심하라고 그러면 이거 조심하고 결국은 굉장히 빨리 회복되셨어요. 지금도 얼마나 건강하신지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우리가 영적인 말씀도 이렇게 어머님처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겠구나. 근데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보배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처럼 성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믿음의 훈련을 하는 일을 성령집회를 통해서 같이 도전을 받았으니 이제 좀 같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일으켜내시는 말씀을 주셨으니 제가 이 말씀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집사님 두 분이 학교 같은 학교를 다니시는 선생님이신데 같은 날 숙직을 하게 되셨어요. 이분이 집사님들이신데 어떻게 의기투합이 되셨는지 소주를 그 숙직실에서 두 분이 이렇게 서로 나눠서 드시면서 그때 수요일인데 수요일 예배 이제 교회에서 종소리가 이렇게 나던 때요. 수요일 예배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술잔을 이렇게 들고 성경에 수요 기도회가 있어? 홀짝. 옆에 있는 사람이 없지 또 홀짝. 그래서 거의 밤새도록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그만 쓰러지셨어요. 두 집사님 다. 그 다음날만 난리가 났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두 집사님이 같은 병실에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네. 그 두 집사님이 선생님이신데 그렇게 숙직하다가 술 마시고 그리고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 뭐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이제 토해내셨어요. 뭐 수요 기도의 시간 들으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왜 없습니까? 성경에 수요 기도에 왜 없습니까? 있습니까?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수요 기도에 드리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즘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수요일만 모이라고 한 거지. 성경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할 말이 없었다. 대부분이요. 이렇게 저렇게 말씀대로 안 사는 것에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려고 하는 형편처럼 사니까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이 살고 죽는 문제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 오늘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걸음을 디딜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큰 믿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뜻이죠. 이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고백을 찬양에 담아서 고백을 하겠습니다.